자, 이번에는요, 클립 하나가 있는 그 심화 문제 샘플 11-3번을 열었는데요. 걔가 클립이 여러 개가 돼야 돼요. 그 색깔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일단 아트보드 모양 바꿀까요? 이거 누르세요. 자, 이거 누르세요. 아트보드 툴 누르세요. 자, 칼 위에 있어요. 눌러서요. 약간 넓적하게 바꾸세요. 넓적하게. 이렇게. 넓적하게. 넓적하게 모양을 바꿨어요. 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셀렉션 툴을 누르면 디자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셀렉션 툴. 자, 셀렉션 툴로 얘를 옮깁니다. 위로 올립니다. Alt 드래그. Alt 드래그 할 때는요, 색깔을 집어요. 하얀 데 집으면 선택 해제돼요. 색깔을 집으세요. 돌리세요. 자, 클립의 머리 잘 보세요. 클립의 머리. 돌렸어요. Alt 드래그. 자, Alt 드래그. 머리를 위로 올려요. 머리 위로 올려요.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렸어요. 자,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려면은요,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로 할게요. 컬러 패널. 컬러 패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필 컬러 클릭. 필 컬러 클릭. 한 다음에 색을 바꿔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그거야. 스펙트럼. 스펙트럼에서 노랑 눌러. RGB에서 구체적으로 슬라이더 조절해. 이렇게 해서 색깔 바꾸시면 돼요. 자, 또 합니다. Alt 드래그. 머리 돌려. 획 돌려. 반대로 획 돌려. 머리를 반대로 획 돌려요. 다시 Alt 드래그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내려. 자, 머리를 또 돌려요. 또 Alt 드래그. 약간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요.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요. 약간 뭐저 초록색,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여기까지는 잘 됐죠? 자, 다시 Alt 드래그 밑으로 내리세요. Alt 드래그 내리세요. 자, 머리를 아래로, 머리를 아래로. 빨갛게 바꿔요. 빨갛게. 빨갛게 바꿔요. 자, 스펙트럼에서 선택하고 RGB에서 추가 조절하시면 돼요. 빨갛게 바꿔요. 얘는요, 겹쳐두세요. 이렇게. 겹쳐두세요. 겹쳐두세요. 겹쳐두면, 자, 이렇게 단계가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제일 위에 나중에 작업했기 때문에, 단계가 제일 위로 가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클립은 절대로 가려져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보일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이 노란색을, 셀렉션 툴로 노란색을 하나 이동을 해서 겹쳐두면 어떻게 돼요? 겹쳐두면, 빨간색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보이죠? 일부러 겹친 거예요. 일부러 겹쳤어요. 자, 이동한 요 노란 클립을 가장 위로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동했으니까 가장 위에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마우스 오렌지의 프론트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